한국이 뭐, 큰 별이 지고, 네. 대한민국이 큰 별이 지고, 뭐 이런 얘기를 약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집권당이 약간 우세하게 된다면, 그건 또 그러면은 바뀌지 않을까요? 약간? 그거는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안산만신 천혜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선생님 유튜브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총선장의 그 이낙연 네. 예언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구독자가 늘어나고 많은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어제 사전투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총선 전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앞으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총선 이후에 네. 많은 변화가 있겠죠? 네.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싸움도 있을 것이고 네. 선생님은 그럼 일단 기본적인 공수를 보셨을 때 네. 어디가 좀 더 우세하고 이길 것 같아요? 한마디 말씀해 어느 쪽이? 뭐 민주당, 뭐 야당, 뭐 그렇죠. 뭐 집권당과 야당 이겠죠. 집권당과 야당 솔직히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종로, 종로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종로가 적격이긴 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낙연 씨가 민주당인가? 네. 이 민주당이나 황교안 씨가 어디 무슨 당이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까지 집권당이 좀 우세하다. 그렇죠. 결과가 집권당의 유력이랄 것이다. 그죠? 뭐 결과는 제가 봤을 때 나와 있는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에 선생님이랑 이 비슷한 질문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국군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이 뭐 큰 별이 지고 네. 대한민국이 큰 별이 지고 뭐 이런 얘기를 약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집권당이 약간 우세하게 된다면 그건 또 그러면은 바뀌지 않을까요? 약간 그거는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그거는 바뀌지가 않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집권당이 승리를 하잖아. 응?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당이란 얘기지? 그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거는 시민들의, 시민들의 찬반 그런 게 많이 동요되지가 않을까. 아, 당 싸움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그렇죠. 여론이라고 하신 거죠?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계속 대권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뭐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렇고 네네. 이낙연 뭐 전 총리도 그렇고 박원순 뭐 전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저기 어디야 동작인가에서 붙었던 이수진 님도 계시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 좀 시간은 있지만 민주당에서의 대권 후보는 누가? 민주당에서는 세 명이 나오겠죠. 민주당의 누구누구인지 몰라도 뭐 이재명 씨도 민주당이고 이낙연 씨도 민주당이고 박원순 씨도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내밥그릇 안에서 싸우는 거야. 내밥그릇 안에서 싸우고 내가 뭐 더 많이 먹냐 네가 적게 먹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같은 밥그릇에서 나오지 않을까. 같은 배에서. 그러면 선생님 네. 같은 말, 이제 또 비슷한 말인데 한 당에 너무 유력한 후보가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몰아주기가 되고 여기는 나눠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민들의 말을 누가 잘 들어주고,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거를 앞장서서 나가느냐, 이걸 시행하느냐, 그 차일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한테 욕을 먹는다고 하면, 그래도 그 같은 당에 인기스타가 있다면, 이 인기스타가 도와준다면 그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인기스타라고 해봤죠, 뭐, 두 명, 세 명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진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쓰느냐, 뭐 여기 쓰느냐, 우냐, 자냐인데, 그거는 시민들의 편을 좀 드는 사람이 성공을 하겠죠. 선생님 보시기엔 그럼 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세 분 중에 대선 후보요? 아니 아니요. 가장 시민들의 말에 기울여서 뭐 이제 한 명이 뽑힌다면 한 명이 또 뽑힌다면 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사람이지 뭐 누구겠어. 두 분이잖아요. 한참 뜨고 있는 분. 근데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겠어. 네, 그러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이 분할된 거를 잘 단합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러면 그 이 집권당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총선 끝나고? 네. 총선 끝나고는 잠시 잠깐 잠잠하겠죠? 잠잠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내 오른팔을 자르냐 왼팔을 자르냐 그런 싸움이 날 것 같아. 한번 당파에서 한번 갈리는 그렇죠. 거죠? 우파 좌파 있잖아. 영의정 우의정이 있듯이 옛날에. 그런 것처럼 좀 갈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총선. 네. 지금 총선이 지나가면 좀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걱정도 하고 있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누가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말에도 그랬어요. 경제가 살아나야지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지 또 시민이 산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바뀌진 않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지금은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잖아. 새로운 인물이 나오시면은 나란 일을 하시는 나랏밥을 먹는 분들이 나오시면은 일단은 외교 문제나 경제부터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민들이 사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혜TV, 천혜암TV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